옷을 방구형 꽃꽂이를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집에 이런 꽃그릇이 깨졌을 때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2내지 3cm 정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꽃꽂기가 쉽게 편하고, 그리고 이제 15내지 15cm 여기서 이상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식탁에 놓을 때는 이렇게 놓고, 사람들 이제 대화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서서 핸드드립을 할 때는 이렇게 올려놔도, 컴포트에다 올려놔도 됩니다. 이거 컴포트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육하리를 굳이 1번, 2번으로 육하리를 써보겠습니다. 너무 길이가 크면 아주 꽃이 안 들어가고 범위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길이를 그렇게 크지 않게 합니다. 방구형이니까 조그맣게. 1번, 2번, 3번. 엄청 크네요, 그래도. 방구. 꽃의 얼굴은 항상 위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 꼭지점이, 이건 꽃이 아니라도 항상 꼭지점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많이 쓰는 꽃꽂이죠. 생일 파티라든가 그럴 때 아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항상 꽂을 때 사선으로 놓고 두 개를 똑같이 잘라야지 양쪽에 꽃을 꽂았을 때 예쁩니다. 방구형이라는 것은 공을 딱 반을 잘랐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공을 딱 반을 잘랐을 때 길죠? 공을 딱 반을 잘랐, 동그란 공을 반을 잘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 걸로 아웃라인을 잡읍시다. 꽃을 꽂을 때 항상 이 오아시스에는 사선으로 꽂아야 돼요.
맞춰서 맞춰야 돼. 이게 너무 길면 이게 너무 처지네. 밑으로 처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도 반짝반짝 웃는 얼굴이 좋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처지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길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 쳐주세요. 그래서 이리보나 저리보나 이렇게 부분을 반을 잘라서 넣는 것처럼. 좀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너무 또 꽃만 있어도 거기가 싫지요? 소재가 좀 들어가서 생동감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구형이 되려면은 밑에 소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렇게 볼 형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 이렇게 방구형이 됩니다. 그렇죠?